우리 첫 번째 강의로 and, and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and는요, 등위 접속사예요. 등위 접속사. 그래서 등위 접속사는 동등한 관계를 연결해줄 때 단어와 단어 또는 문장과 문장을 동등하게, 대등하게 연결해줄 때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and는요, 딱 여섯 가지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and는 뭐죠? 그렇죠. 그거죠. 바로 그리고. 기본적으로 and는 그리고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예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라고 했죠. 이와 같이 heaven과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는 것으로 동등한 역할을 동등한 관계를 연결해줄 때 and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명령문 뒤에 and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명령문 뒤에 and가 오면요, 이거 아주 좋아요. 아주 좋은 결과를 나타내줄 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라 그러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사용할 때 명령문 뒤에 and가 오게 되겠습니다. 예문을 한번 볼게요. 예문은 follow the direction and you will find it. Follow the direction and you will find it. 이 길을 따라가세요. 또는 이 방법대로 따라가세요. 그러면 당신은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라는 뜻이 되겠지요. 이와 같이 명령문 뒤에 and 오면 뭐가 온다고요? 좋은 결과. Very good. 좋은 결과가 온다는 것을 명심해 두세요. 같은 단어를요, 연결해 줄 때가 있어요. 같은 단어를 두 번 쓸 때가 있는데요. 그때도 and가 연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 될까요? 같은 단어가 두 번이 나오면은 이것은 강조. 빵! 강조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again and again, more and more 이런 것 같이 다시 또 다시 더 그리고 더 라는 뜻으로 좀 더 강조, 앞에 것들을 강조할 때 쓰는 것이 and가 되겠습니다. 예문을 볼게요. Tammy cleaned up the house again and again. Tammy는 집을 또 치우고 또 치워요 라는 뜻이 됐죠. 그래서 again and again 다 그만 치워도 될 것 같은데 깨끗한데 또 치우는 거죠. 태미는 제가 보지 않는 먼지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형용사와 형용사를 연결해 줄 때 and가 또 사용이 되는데요. 이때 중요한 거는요, 앞에 오는 형용사는요 뒤에 오는 형용사를 강조해주는 강조의 뜻을 갖고 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오는 형용사는 very, 부사 very와 같은 뜻으로 쓰일 때가 많습니다. 예문을 볼게요. 예문을. 자, This room is nice and warm. This room is nice and warm. 이 말은 뜻은요, 이 방은 좋고 따뜻해요. 이것보다도 This room is very warm과 같이 이 방은 매우 따뜻해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겨울에 따뜻한 방에서 공부하면 졸리겠죠. 조금 온도를 낮추시고 공부하시면은 더 효과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몇 가지 했죠? 하나, 둘, 셋. 네 가지를 했죠? 자, 그렇다면 다섯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뭘까요? 동사와 동사를 연결해 줄 때도 마찬가지로 and를 사용하는데요. 여기서 알아두실 팁 하나를 알려드리면요, 동사 플러스 동사, 동사 and 동사일 때는요, and를 생략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쓰죠? 네, and 대신에 to가 올 수 있습니다.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와서요, to 부정사가 and 대신에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예문을 보도록 합시다. Why don't you go and see a doctor? 아픈 사람이 있나 봐요. 아픈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죠? 너 아파 보이는데 병원에 가서 의사 만나고 그런 거 어떻겠니?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때 Why don't you go and see your doctor? 라고 했잖아요. 이것을 and를 삭제, 지워버리고 Why don't you go to see your doctor? Why don't you go to see your doctor? 라고 해서 and 대신에 to가 와서, to 부정사가 와서 문장을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같은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이걸 제일 중요시 해야 되고 매우 주의하셔야 돼요. 명사 and 명사일 경우가 있어요. 명사 and 명사. 이때는요, 일반적으로 and가 오게 되면요, 문장은 복수형을 취급하게 됩니다. 특히 주어에 and
주어의 and 왔을 때 동사는 복수형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언제냐고요?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보세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진 명사의 경우에는 단수 취급을 합니다. 머리가 아파오죠, 벌써. 하지만 이 몇 가지만 다 외우시면 괜찮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문 한번 볼게요. Bread and butter. 빵과 버터. 빵과 버터죠? 빵과 버터는 뭘까요? 우리 빵에다가 뭐 발라 먹죠? 잼! 그쵸? 잼도 발라 먹어요. 하지만 버터도 발라 먹습니다. 그죠?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서 버터 바른 빵이라는 뜻으로 했을 때는 bread and butter 해가지고 이것을 복수형으로 취급하지 않고요. 하나로, 하나의 묶음으로 생각을 해서 단수 취급을 해줍니다. 예문을 보면요. Bread and butter is popular for most people. 버터 바른 빵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라는 뜻이죠. 이때 사용한 게 are가 아니고 is가 오게 되겠습니다. 왜요? 서로 밀접하니까, 가까우니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Korean rice. Korean rice 뭐죠? 카레라이스예요. 카레라이스. 그죠? 카레라이스 또한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단수 취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강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